노후의적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제 대개 60대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뭐 부분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30년 정도가. 자, 그러면 이제 30년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한 30년이면 무진장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 만일 이제 국민연금을 120만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그게 굉장히 괜찮은 건데 뭐 약간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예를 뭐 어떤 분이 이제 젊은 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개인연금을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걸 드러났다고 하면은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연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미래에셋 한 전문가가 글을 썼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노후 자산을 지키려면은 성장형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분이 업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노후 자산 수익률을 낮추고 예금, 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에는 원금의 가치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예. 그 이제 아마 미국에서 나온 글을 가지고 조금 요약을 정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미국에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은퇴 시장이 크고 미리 시작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 만한 그런 정보들이 많죠. 물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 점은 고려해야 되겠는데 아마 이 글을 쓰신 미래에셋의 이제 전문가께서는 이제 미국 시장의 문헌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은퇴 전문가 윌리엄 벤제는 인플레이션이 퇴직자에게 치명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드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노후 자금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이 그 위에 잘 낮아지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 물가의 하방 경직성,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퇴직자로 살아가는 시기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누구도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1968년 10월 이후가 퇴직자에게 최악의 30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약세장으로 투자 수익률이 낮았고 1967년과 1982년에만 물가가 3번 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한 저 베트남 전쟁 끝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82년이니까 아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는 그 무렵까지가 굉장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은 정액 봉급이나 정액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 거죠. 보시게 되면은 원금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둔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원금을 꼭 지키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지난 5월 달에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2021년 이후 4년 동안 자산 상위 3분의 1 집단은 금융자산이 4.3%포인트 줄어드는 반면에 하위 3분의 1 집단은 18.8% 감소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금융자산 감소가 다른 이유가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성격 포트폴리오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위 3분의 1 집단은 인플레이션일 때도 가치가 오르는
주식 같은 성장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하위 3분의 1은 현금과 예금 중심으로 자산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금을 꼭 지키려는 생각이 공고할수록 확실할수록 인플레이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반면에 받는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겠다는 것이죠. 원금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여러분들 예금이나 적금 같은 부분에 전체 여러분 자산이 투입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의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론 노후 자산의 성장 자산 비중을 무작정 높이는 것이 수익률 상승을 상상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렵다면 뭐 자산 배분형 펀드 이런 것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오현민 연금센터 수석 매니저 역할 하신 분이 이야기를 나온 거죠. 이 헤리티지 님께서 주식도 모르면 투자가 안 됩니다. 부동산도 옛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 뭐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가끔 이런 은퇴 문제 재테크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식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좀 쉽게 말씀드리는 면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직도 부동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뭐 참 이제는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돈이 묶이지 않습니까? 돈이 묶이니까 황금성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은 몫이 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특정 종목이 그대로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때도 상가는 특히 유동인구수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너무나 불안한 투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든 간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오늘 여기에 오현민 수석 매니저께서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이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보다 은퇴 역사가 긴 미국의 은퇴 시장들에 대한 이런 조사 보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하고 그냥 예금 적금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드리는 것도 되게 이제 저희 세대 지금 젊은 세대들 빼고는 저희 세대들은 이런 금융 지식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은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산 배분형 펀드 그다음에 채권 대체자산 등의 고루 투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방어를 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연히 여러분 일치가 된 겁니다. 자, 그 여기에서 이제 ETF 상장 지수 펀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상장 주식 펀드 보시죠. 그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 섹션에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부분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노후 주식은 어떻게 배분하냐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니까 AI가 똑똑해요. 예. 일반적으로 미국의 노후 계획 전문가들은 주식의 40에서 60%의 비중을 추천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식이 다른 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 60%라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좀 60대면 조금 높을 것이고 그 다음 가면 좀 낮아지겠죠.
채권이 20에 40%. 예. 채권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현금이 10에서 20%. 개인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연령들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하는 답변이거든요.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만일에 내가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 노후에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은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장주의 40에서 60%, 배당 주식의 20에서 40%. 뭐 이거는 이제 미국 사례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를 투자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건강보험료 상승하고 세금 같은 걸 고려를 해야겠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문가들은 여전히 뭘 합니까? 성장 주식의 일정 배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장주는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 계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학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은퇴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했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예, 자산을 좀 다양하게 배분하고 주식은 성장주와 배동주에 골고루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채권 가운데서 예,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줄인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